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외신을 보면 올해에 인도하고 베트남이 뜬다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독일에 있는 글로벌 서베이 기관이 20여 개국에 있는 한 2600명 정도의 공급망하고 물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67%가 금년에는 인도하고 베트남이 뜬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탈중국화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중국에서 빠져나온 외국 기업이 생산 기지를 인도하고 베트남으로 옮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굉장히 독특한 현상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탈중국하면서 베트남과 인도로 나올 때 어느 한 나라에 몰빵을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인도면 인도, 베트남에 몰빵을 하면은 규모의 경제가 있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일부는 베트남, 일부는 인도로 쪼개서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베트남을 보면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불과 3년 전만 해도 191억 불이었는데 2021년 작년에는 389억 불로 늘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현상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오는 게 165% 증가했고요. 홍콩에서 베트남으로 오는 게 240% 증가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탈중국하는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온다는 얘기죠. 중국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은 뭐 인도네시아도 있고 태국도 있고 굉장히 좋은 나라들이 많은데 왜 유독 베트남으로 갈까요? 여기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베트남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물류 비용이 절약되는 감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중국이 오래전에 아세안 국가들하고 FTA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하면서 자충수를 뒀습니다. 그때 핫 이슈가 뭐냐면은 열대 과일하고 제조업이었거든요. 동남아 국가, 베트남 같은 동남아 국가는 중국에 열대 과일, 망고나 바나나 같은 걸 많이 수출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오케이, 그럼 뭐 열대 과일 관세를 거의 무관세를 할 테니까. 그 대신 중국에서 만든 공산품이 베트남에 갈 때 좀 거의 무관세로 하자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 협상으로 서로 윈윈 협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중국이 굉장히 협상을 잘한 것인데, 지금 이게 탈중국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베트남으로 생산 거점을 옮겼다 하지만 중국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에서 생산 활동을 할 때 그 글로벌 기업에 납품을 하던 중국의 부품 소재 같은 거를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FTA 협상 덕분에 거의 무관세로 중국산 부품 소재 반제품을 갖고 올 수 있죠. 그래서 베트남의 현지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조립해갖고 미국에 파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베트남으로 많이 몰려가는 큰 이유죠. 쉽게 말하면 베트남 가면은 꽁 먹고 알먹기입니다. 베트남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고 지금까지 쓰던 중국산 부품 소재 반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하노이 인근에 있는 타이윈으로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옮긴 삼성전자가 바로 이런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베트남의 젓가락 문화입니다. 동남아 국가 대부분이 손으로 이 밥이나 이 빵, 음식물을 먹거든요.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인데 저 사진은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갔을 때 공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옆에 사진을 보면 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고 있고 가운데 있는 사진이 시민들이 휴식하는 공원에 있던 퍼블릭 토일렛인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나라 같으면 제가 이게 동그란 표시란 저런데 두루마지 휴지가 있어야 되는데 왜 물탱크가 있죠? 여러분 동남아 가서 혹시 협상이나 비즈니스 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포크와 나이프를 쓰고 3분의 1은 젓가락을 쓰고 3분의 1은 손으로 음식물을 먹는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인도네시아 가셔서 비즈니스 파트너와 호텔에서 뭐 맛있는 거를 먹을 때 왼손으로 음식물을 집어서 상대방한테 주면 엄청난 결례죠. 왜냐면 그 나라 문화에서는 오른쪽은 음식물 먹을 때 쓰는 깨끗한 손인데 왼손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손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를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흔히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본, 한국, 대만, 중국에서 반도체 산업이 발달한 것은 젓가락 문화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른 젓가락 문화를 가진 국가들이 K-반도체를 절대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다른 나라들은 나무 젓가락 쓰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쇠 젓가락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손끝의 섬세함이 중국 노동자나 대만 노동자가 따라올 수 없는 거죠. 그렇다. 하여튼 뭐 베트남은 젓가락 문화이기 때문에 흔히 이런 이야기합니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 한국 사람처럼 손놀림이 빠른 거는 베트남 노동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베트남도 과거에는 유교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제가 하노이를 가보니까 한자로 쓴 역사적인 유적물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유교 문화권이 교육열이 강합니다. 이거는 베트남의 높은 노동 생산성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세 번째가 베트남의 국가 시스템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래도 북한이나 중국하고 베트남 공산주의 지배체제는 조금 다릅니다. 베트남 공산주의 지배체제는 집단지도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아프리카 국가나 중남미 국가처럼 지도자가 바뀐다고 정책이 180도 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좀 좋게 말하면 어느 정도 릴라이어블한 어떤 국가 정책 시스템을 가진 나라죠. 그 다음에 이제 부패 문제죠. 뭐 중국도 그렇고 동남아도 부패가 다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베트남에서 사업하실 분 얘기 들으니까 뭐 부패가 그냥 있긴 있지만 일부 어떤 제3세 국가에서 볼수 있는 것 같은 뭐 엄청 없는 착취형 부패는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렌들리 쇼어링이죠. 특히 미국 기업들은 아주 그냥 미국하고 이 패권 전쟁하는 국가에 이제 질렸습니다. 차이나하고 러시아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친미 성향의 국가를 옮기려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베트남이 반미였죠. 빡세게 싸웠죠, 미국하고. 근데 얼마 전에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경제 제재, 엠바고를 풀어주고, 터키의 남중국해 영도 분쟁 때문에 베트남이 중국하고는 싹 갈라지고 미국하고 짝짝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년 들어서 외신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드디어 애플이 아주 야무지게 탈중국하겠다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의하면 애플이 중국에 있는 부품사들한테 야, 가능하면 베트남과 인도에 가서 부품을 생산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탈중국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야무지게. 애플 워치, 맥북은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아이폰은 인도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전체 아이폰 생산의 45%는 인도에서 중장기적으로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거의 100%를 차이나에서 생산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애플의 계약사로서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에 투자해서 생산 관리를 하는 대만의 팍스콘이 완전히 작년 11월부터 차이나 트라우마에 걸렸습니다. 손을 확 들었습니다. 작년 11월에 뭐 코로나 때문에 그 정주호 공장에 있는 중국 근로자가 담 넘어 도망가고 난리 치지 않습니까? 그 공장에 한 30만 명이 있는데, 이렇게 난리치는 대혼란 때문에 작년 11월에는 가동률이 20%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의 전문가 이야기하면 이 정조 공장이 정상 조업을 하려면 아직도 10만 명이 더 필요한데, 지금 뭐이 코로나 봉쇄 풀고 난리기 때문에 정상 가동이 쉽지 않을 거라고 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팍스콘도 안 되겠다, 짐 싸고 떠나자 그래하고 베트남에 3억 불 투자하겠다고 그러고, 인도 자회사에 5억불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생산 인력을 앞으로 2년간 4배로 늘리겠다고 팍스폰이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짐 싸고 팍스폰 갖다 짐 싸갖고 인도 베트남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뭐 베이징이 섭섭하죠. 애플이 떠나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그건 외국 기업이니까 그렇다 손치라도. 근데 지금 베이징이 엄청 당하고 있는 게, 중국 기업 너무하죠, 탈중국 하냐고 지금 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LCD 분야에서 세계 1위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의 아주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기업이 징똥팡, 영어로 BOE, 징똥팡이 베트남에 4억 불을 투자하고 두개 공장을 만들어서 디스플레이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징똥팡은 애플, 삼성전자, LG 그룹의 어떤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 생산에 들어가는 액정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이렇게 베이징에서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뭐 외국 기업 나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중국 기업까지 막 따라가겠다고 설치되니까요. 거기다가 델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델 컴퓨터가 지금까지
거의 모든 퍼스널 컴퓨터를 중국에서 생산했습니다. 1995년에 투자해갖고 약 13,000명 인력을 고용하고 중국 전국에 12,000개 정도의 샵을 갖고 있었거든요. 델 컴퓨터 샵을. 그러면서 계속 투자를 늘려왔는데 델 컴퓨터가 올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2025년 앞으로 2년 후에는 중국에서 컴퓨터 생산을 2분의 1로 줄이겠다 이겁니다. 델도 애플 팍스콘 관계처럼 대만의 컴퓨터사 위스트론사 두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대만에서 컴퓨터를 만들고 있는데 컴퓨터사는 베트남에 6천만 불을 투자하겠다 이거죠. 그다음 위스트론사도 베트남에 투자해서 노트북 공장을 짓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베이징은 덴마크의 유명한 레고 회사한테 뒤통수 맞았다고 굉장히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야 레고 너희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스토리를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레고가 2015년에 중국의 지아시라는 시에 공장을 세워갖고 물건을 생산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레고가 이 최첨단 탄소 중립 공장을 세우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발표했어요. 이 최첨단 탄소 중립 공장은 아주 어드밴스 된 하이텍 공장으로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석유나 석탄 안 쓰고 공장을 가동시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유치하고 싶어 하는 아주 하이텍 프로젝트죠. 근데 이제 베이징은 야 뭐 이미 기존 공장이 차이나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 탄소 중립 공장이 차이나에 올지 알고 느긋하게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 사진 보십시오. 레고가 베트남에 이걸 투자했어요. 이 탄소 중립 공장을.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따지면 어디까지나 중국이 자기들의 기술 수준이나 모든 게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 앞보던 베트남을 레고가 선택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레고건 대리건 애플이건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속사정은 지오폴리티컬 리스크죠. 미중 패권 전쟁이 갈수록 가열되니까 갈수록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델 컴퓨터를 갖고 미국에서 판매하려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많은 걸림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 정부 조달에도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요새 중국에 진출한 모든 외국 기업들이 이제 하수연하는 게 이거죠. 점점점 차이나에서 사업하기 힘든다는 겁니다. 코로나 봉쇄로 뭐 3년간 난리 쳤죠. 그리고 중국은 노사분규가 없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쩡쩡우에서 막 폭력사태 일어나고 막 그냥 노사분규 있더니 최근에는 충칭에 있는 테스트킷 공장에서 막 폭력사태가 났습니다. 그 중국에 뭐 폭력진압 경찰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노사분규 제로인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중국 경제 전망이 어둡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나자 이건데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그냥 차이나에서 나와서 베트남에 주저앉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왜 일부 생산 거점은 베트남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인도로 가느냐 이겁니다. 두 나라로 분산 투자하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첫 번째가 베트남의 생산 능력의 한계죠. 중국 인구는 14억입니다. 베트남은 1억이 안 됩니다. 9,800명입니다. 예를 들어 꽝동성 있지 않습니까? 꽝동성 인구의 80% 정도밖에 안 되는 베트남 인구거든요. 중국은 전 세계 산업 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베트남은 0.05%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빠져나온 모든 외국 기업을 수용할 어떤 카파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이 베트남의 한계고요. 두 번째는 노동 인구하고 숙련공 문제입니다. 베트남에 한 5,100만 명의 노동인구가 있다고 베트남 정부 발표하는데 그 중에 한 11% 정도, 520만 명 정도가 스킬드 레이버, 숙련공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중국 정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체 중국 노동인구의 26%가 숙련공이다. 그럼 약 2억 명이 숙련공이라고 큰 소리 중국이 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탈중국 현상은 굉장히 활발해지고 가열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베트남이 일부는 흡수하지만 결국은 나머지 모두를 흡수할 능력과 여건을 가진 나라는 인디아밖에 없습니다. 첫째 인구, 인도가 절대 중국한테 뒤지지 않죠. 거의 비슷한 인구고 방대한 시장 규모죠. 두 번째 노동인구, 중국한테 뒤지지 않죠. 그리고 인도도 기본적으로 IT 산업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훈련만 잘 시키면 숙련노동 인구도 중국에 크게 뒤지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차이나나 베트남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잉글리시 스피킹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연 차이나의 시대는 가고 인도 코끼리의 시대가 오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